안녕하세요. 예, 우리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수험가의 베스트셀러죠. 예, 면접의 정석 박형수입니다. 이 시간은 서울대 지역균형의 맞춤형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균형을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이 시간은 저와 같이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같이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 지역균형이 한 735명 정도 뽑고 경쟁률은 3.2대 이렇게 통계치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직유는 일반하고 틀리게 원서 쓴 친구들 모두가 면접에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도 지금부터도 그죠?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수능에 대해서 직유는 등급하시지 있지 않습니까? 2등급 3개 그죠? 거기 아마 최선을 다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 면접일은 이제 12월 2일부터 3일입니다. 예, 요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직윤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요거는 제 교재에서 저희 이제 면접의 정석 제 교재에 있는 어떤 앞부분 머리말에 이제 있는 거 제가 조금 변화를 시킨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전공지식 기초나 논리적 사고력 및 표현력을 묻는 서울대 일반 심층 면접과는 달리 그죠? 서울대 일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자연계열뿐 아니라 인문계열도 어떻습니까? 수학이라는 거 풀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죠? 한 10개 정도 과가 거기에 비해서 직유는 학업 능력 그죠? 확인하고. 그럼 무슨 얘기야 이게? 결국 얘 뽑았을 때 열심히 공부할 것 같은가, 그죠? 얘가 학교 공부는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서울대학교에서 이 친구를 뽑았을 때 과연 학업에 대한 충성도가, 충실도가 고교 때만큼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걸 이제 보겠죠. 또한 물론 이제 대개 입학사정관 면접은 이런 유형의 면접이 진행하진 않지만 서울대 직인 등의 면접에서는 학과에 따라서 노골적으로 학생 뭐뭐에 대해서 아는가,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어디서 물어보냐면요. 특히 자연계열. 자연대학 쪽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자연대학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전공에 대해서 깊게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치? 생기부를 기초로 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것도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직윤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겠죠. 우리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자소서하고 여러분들 학생부의 기초에서 여기서 면접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초 자료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나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원리나 기술 이론 등에서 확인자 심층적인 질문도 들어갈 수가 있겠다. 그 이유는 진실성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직윤을 임하는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팁을 들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지방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지방학생들 사실 직윤은 어때요? 학교 선생님들 많이 신경을 써두죠. 그래서 연대해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면접에 대해서도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자소서 학생부에 대해서 내용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학교에서는 면접에 대해서 커버를 해주고 있어. 그죠? 내용 중심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보완할 때면 제가 그 후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세요. 보통 자소서는 학생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직윤에서 면접의 기초 자료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요, 어떤 식으로? 보통 서울대학교 보는 학생들 보면 자소서가 학생부 같은 경우 보통 한 20개, 20페이지 이상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소서도 나름대로 이제 면접의 어떤 기본적인 측정 사항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요,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십시오. 내가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에서 예상되는 질문들, 예상 질문에 대해서 50개,
50개에서 100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학생도 예상 질문, 자소서 예상 질문.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좋으냐면요. 일단은 내가 다시 한번 생기부나 자소서에 대해서 복원이 되겠죠. 그렇죠?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가 나오질 않더라도 응용력이 생길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응용력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죠? 보통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해보니까 50개, 100개 정도, 그러니까 자소서에서 한 50개나 100개, 생기부에서 한 50개나 100개 정도 뽑았을 때 보통 학생들이 한 5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 평균적으로 5일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차분하게 이런 작업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직윤회에서는 두 번째, 이제 우리 서울대가 4번 문항의 이제 책에 대해서 3개 정도 우리 언급이 돼 있다, 자소서에서. 그럼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런 식으로 아마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항상 학생이 그 여기서 기록된 세 가지 책 외에 그 밖에 다른 책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게. 이런 식의 문제들도 출제가 되니까. 그렇죠? 질문이 나옵니다. 그 외의 책도 하나 정도는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생기부나 자소서 교수님들께서요, 어떤 거 선호하냐면, 인문계열은 자연계열, 자연계열은 인문계열 쪽에 이 학생이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가. 거기에 관계된 책들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과목과 융합, 그죠? 인문과 자연이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충실히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요,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직윤을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 보면 이제, 뭐 책 한 30권 정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기부에 기록된 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낍니다. 책을 사놓고, 잔뜩 사놓고, 여러분들이 이거 갖다 한번 읽어봐. 사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 그거는. 일단 그렇게 압박감을 갖고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결국 읽는 이유가 뭐야? 면접에서 생각이 나서 활용을 하기 위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무모하게 가지 말고, 물론 내가 여기서 독서를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는 뭐 충분히 공감하더라도 순수하게 면접용으로 가겠다, 서울대 직인에서 그거는 별로 권할 게 안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가서 뭐 수많은 생급의 책들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압박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쭉 가서 목차하고 내용 정도만 아마 확인해 보시면, 그런 작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심층적으로 알고 싶은 책들은, 그러니까 인문계는 자연계, 자연계는 인문계, 그런 식으로 상호 교류가 되는 책들은 교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 진실성 이런 얘기 나왔죠. 진정성, 그죠? 진정성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우리 학교에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아쉬운 점들이 어떤 거냐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자꾸 추가를 시켜줘, 그죠? 그러니까 자꾸 내용만 갖고 승부를 하려고 그래. 내용 갖고. 자,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직윤은요, 서울대 직윤뿐 아니라 모든 면접들은 어떻습니까? A하고 B가 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A는 붙을 수 있고 B는 떨어질 수 있는 게 면접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내용 갖고 승부를 했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런 내용이잖아. 내용 갖고 승부했을 때 시험 보지 왜? 그러면. 그렇죠? 결국 그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 능력, 그죠? 전달 능력. 이 전달 능력에서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더 나아가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내용뿐 아니라 전달 능력까지도, 그죠? 간절함을 느끼게끔 그러한 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제가 이제 직윤 쪽에서 아이들한테 준비를 시킬 때는 항상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런 항상 그렇습니까? 직원에서 물어볼 수는 항상 세 가지가 있죠. 어떤 겁니까? 첫째, 지원 동기.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요? 간절하게, 그죠? 어떻게? 나는 이과가, 서울대 보니까 지금 보니까 경쟁률 좀 낮네. 내가 지방대인데, 아, 나 경영을 가고 싶은데, 실제로. 거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인문 쪽으로 돌렸다. 그죠? 그런 느낌은 들지 않게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 지원한 과를 나는 오랫동안에 이과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다음에 염원해 봤습니다. 그런 느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원 동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뿐 아니라 이거를 풀어가는 본인의 능력. 그죠? 간절함이 묻어나게끔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도 같이 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식의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분 정도 남기고 이제 교수님들이 보통 이제 조교가 이제 노크를 하겠죠. 노크를 합니다. 1분 남겨놓고. 그러면, 근데 교수님 이제 가면, 여러분들 이제 면접장 가면 이제 교수님들이 굉장히 이제 중간 정도부터 들어가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피곤해 있습니다. 응? 그 교수님께서 1분 정도 남으시면 이제 학생, 조교가 노크를 한단 말이야. 응? 그럼 면접 이제 다 했어. 그러면 학생,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래서 또는 학생 왜 뽑아야 돼? 학생의 장점을 얘기해봐? 뭐 이런 식의 질문들. 여러분들이 항상 그 당위성이라는 거, 왜 너를 뽑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위성 또는 학생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또는 학생의 장점. 보통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 그래요. 학생의 장점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성실하고 근면합니다. 이거 아니야. 교수가 원하는 건 뭐야? 그 장점이 내가 학과에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가야 돼? 학생 장점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도. 나의 과는 이러이런 식의 특징이 있다는 걸 먼저 얘기해 줘야지. 제가 지원하는 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직업적인 소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라든지 아니면 참을성. 저의 장점은 이러한 배려심과 참을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학교 생활에서의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당위성도 마찬가지죠. 학생 왜 뽑아야 돼? 마찬가지죠. 학생이 대학 가서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대보시오. 같은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가 뭐가 나오면 학생 그러면 대학 가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학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게, 이런 유형도 항상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학업계획. 그러면 여러분들께서요 이렇게 가. 학업계획도 마찬가지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과에 대해서 오랫동안 나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 느낌을 줘야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저는 특히 2학년 때 배우고 있는 이런 과목, 3학년 때 이런 과목들을 충실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자, 거기서 추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다시 한번 더 검색해서 내용을 좀 보충을 해야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 서울대학교 해당되는 동아리, 요거 언급해 주는 것도 괜찮겠지? 내가 학교 쪽에서 이론적으로만 치우친 과목은 해당 관련 동아리 쪽에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윤에서 준비해야 될 3요소 뭐야? 지원 동기, 당위성. 당위성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학업계획. 이 세 가지 것들은 충실하게 자신의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걸 얼마나 간절하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그거죠. 내용을 갖고 오면은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해서 포장하는 훈련, 그죠? 같은 말이라도 어때요? 전달하는 사람의 표현력에 의해서 느낌이 완전히 틀려지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이런 준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자. 마지막으로 자소서와 학생분의 꼼꼼히 읽어서 활동은 내가 왜? 이거 이제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들. 자소서나 학생부에서 여러분들이 50개에서 100개 정도 준비하면 충분히 이걸 고민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거 고민하는 과정이야, 이게. 특히 연습시에는 자신의 답변을 모니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면접을 하는 친구들. 제가 이제 캠코더 갖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촬영을 해주고 다시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그 면접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면접을 해보면 대부분이 굉장히 낯설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면접장 가면 어떤 생각 드는지 알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서울대학교 직위를 보는, 더 나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면접을 보는 수험생들이 면접이 끝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런 생각이 든다. 야, 이거 내가 말이야. 응? 다시 한번 봤으면 잘할 것 같은데. 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새로 봤으면 잘할 것 같아. 무슨 얘기야? 그렇지, 그런 얘기야. 아쉽다, 이거야. 아쉬워. 내가 너무 쫄았어, 그치? 여러분, 면접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긴장이 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긴장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 결국 무슨 얘기야? 면접은 이러한 긴장감과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긴장감을 갖다가 어떤 누그러뜨리는 그런 훈련들, 그것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팁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쪽에서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앞에서 면접하는 것도 긴장하지만 모르는 동료 학생들하고 그 앞에서 면접하는 게 더 긴장을 하더라고. 그래서 더 세게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어떤 동일하게 서울대 직위를 보는 친구들하고 같이, 그죠? 그 앞에서 그런 훈련했을 때 긴장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죠? 그러한 어떤 경향이 크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일정이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말씀 한번 드려보다. 일단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직위를 가면요, 보통 농경제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값에서 계속 딱딱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위를 가면요, 이제 앞에 이제 조교들이 있어요. 조교들이 여러분들 이제 면접장에 에스코트를 해. 그리고 이제 대기실에서 조교들이 막 웃겨줍니다. 막 귤도 주고 과자도 주고 막 웃겨줘요. 긴장감 풀게 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 어때요? 가서 더 긴장이 돼 그러면. 또 교수님들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면접 안 물어봐. 대부분 교수님들도 여러분이 굉장히 긴장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말을 풀어주려고 그래. 학생 식사나 하고 왔어요? 아, 진짜 더 긴장돼. 그러니까. 그럼 학생 식사 나오고 왔어요? 대부분 학생, 예. 아씨야, 교수 아쉽지. 이렇게 가야지. 어떤 걸 맛있게 먹고 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단답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처음부터 좀, 여러분들이 단답식 얘기하면 더 몸이 굳어진단 말이야. 여러분들, 교수님이 여러분이 풀어주려고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학생,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 듣는 사람 아쉽다, 여러분들. 그죠? 그거 어떻게 가야 돼? 왜 아쉬워? 아니, 왜 힘들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좀 가죠. 여러분들 어때요? 응? 우리 면접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면접이라는 건 대전제가 이거지. 예상되는 추가 질문까지도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잔 말이야. 그거는 교수님이 여러분들 편하게 시작할 때, 그때부터도 진행을 하란 말이야. 학생, 오늘 날씨 춥지 않았어? 아이, 서울대 지금 볼 때마다 굉장히 춥더라고. 그럼 교수가 그래. 학생, 오늘 춥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 진짜 아쉽잖아, 교수가.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그치? 구체적으로 좀 답변하도록 연습을 해. 그렇죠?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된다. 자, 예상되는 추가 질문까지도 답변했을 때 우리 교수님들은 어떻게 했니? 응? 아, 이 친구 참 시원하게 말 잘한다. 안 그러냐? 선생님 쪼그라갖고 못하는데. 아, 그러니까는 쪼이지 않게끔 또 여러 사람하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응?
그런 훈련하면 또 더 뜬다고, 그지? 심지어는 우왕청심환을 맡고 가는 애들도 있다. 청심환은 뭐예요, 청심환? 근데 여러분들 참조를 해라. 청심환이 학생에 따라서 좀 틀려. 청심환을 먹어서 효과가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어. 잠깐 물 좀 먹고. 학생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내가 먹어본 건 아닌데, 청심환 반 알짜리가 있고, 하나짜리가 있어. 그래서 반 알짜리가 하나짜리 먹어. 이거 큰일 나. 그죠? 그, 여러분들, 그 먹고 싶다 그러면 미리 한번 먹어봐. 그것도 팁이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라. 예상되는 추가 질문까지도 답변하자. 쉽게 이거지. 학생, 생급에 뭔가 책 세 권 있잖아. 여러분들 자소서에. 그럼 어때? 이거 외에도 다른 책 혹시 있는가? 예. 아씨, 안 돼. 그러면 그렇게. 예. 그럼 뭔가? 교수 계속 짜증나. 예. 이 책입니다. 그 책 내용이 뭔가?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교수가 책을 왜 물어보냐? 예상되는 추가 질문까지 답변해야지. 훈련한다 그렇게 가란 말이야. 어떻게? 그 책의 내용, 그리고 뭐야? 그 책의 내용이 나의 가치관을 이렇게 형성시켰다.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그런 가치관이 내가 대학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학과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야, 교수가 얼마나 좋아하겠냐? 여러분들께서 이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 질문을, 이런 질문 많이 받아. 어떤 질문 받냐면, 선생님 이제 직윤하고 서울대 일반 쪽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오래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시사 쪽의 문제, 시사. 이거 이제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 시사가 까놓고는 안 나오지. 여러분 시중에 그럼 뭐가 있냐? 뭐 시사, 올해의 시사, 그래가 그럼 한 시사 1000페이지 되는 책 그거 갖고 준비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 내가 아이들한테 그러면 실제로 오픈해서 갖고 온단 말이야, 그 책을. 제가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야, 너 이거 공부해가지고 왜 하냐? 아, 면접도 쓰려고. 야, 너 이렇게 해서는 면접 때 인마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시사도 어떻게 가야 돼?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 시사 용도는 이제 여러분들 면접 때 이제 직윤에서 까놓고 안 나오잖아. 그러면 거의 안 나온다고 봐. 단독 문제를. 그러면 추가 질문 나올 때 언급을 해주면서 하면 어떠해? 차별화가 되겠지. 다른 애들보다. 그지? 아, 이 친구는 사회 현실에도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고 있구나. 아, 그런 느낌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목적이 막연하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 교수가 추가 질문 나올 때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시사 질문이 생각이 났을 때 거기서 나오는 용어들 몇 개 언급해 주면 돼. 요거 몇 개 필요 없다. 하나만 언급해도 다른 애보다 훨씬 차별화가 돼. 과거에는 서울대 직윤이요, 한 70% 정도는 합격자가 정해졌어. 1.00이면 대부분이 붙었다. 작년에 제가 가르쳤을 때요, 내신 1.00. 그 내신 천재들이죠. 이씨, 죽으라고 씨, 1.00 대단하죠. 그죠? 뭐 통계는 안 돼봤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전국에 평균적으로 한 1.00이 한 50명 되는데, 그 내신 천재들이야. 씨,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와서 쳇바퀴도 학교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응? 특히 지방에서 어떤 생각 갖고, 아, 우리 학교가 우주다. 여기서만 잘하면 간다. 그치? 씨, 가보니까 아니야. 그치? 뭐 이런 경우. 그래, 그러면서 보통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친구들 내신 1.00이 한 8명인가 낙방을 했어. 무슨 얘기야? 과거하고 달리 서울대 직윤이 내신에 대한 비중이 점점 세지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한마디 용어 정도 해주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내가 시사 공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 여러분 면접을요 내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거 수능 공부하듯이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익숙해 있어, 애들이. 응? 이거 수능 공부하듯이 하지 말란 말이야. 하면 뭐 할 거야? 말을 못 하는데 가서. 말을 하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잖아. 편하게 해야 돼.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사적인 것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 그냥 내가 궁금증을 해결한다. 그 마음을 다, 그러니까 압박감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이 닫혀버려. 그러면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시험장에서 활용이 안 되는 거야.
그 관심 있는 거 평상시에 신문을 안 보는 친구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최상위권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떠니? 뭐 학교에서도 이제 단체적으로 신문도 보고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은 신문을 안 보는 친구는 여러분들 그 컴퓨터나 핸드폰을 검색을 해, 검색을 해가지고 편한 것도 쭉 보란 말이야. 내가 볼 땐 네이버보다는 다음 쪽이 좋다. 다음 쪽으로 이게 이제 댓글을 이제 써먹기가 좋은 거예요. 다음이. 그러면 편하게 보란 말이야. 편하게. 이번에 보니까 뭐 순실이 있고 뭐 그러네. 순실이가 누굴까? 들어가 보라고. 그렇게 편하게 가셔야 돼. 그리고 뭐 별로 관심 없다고 안 봐도 돼. 억지로 100권, 200권을 본다. 시험장, 면접장에서 내 경험으로는 하나도 활용이 안 돼. 편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했을 때 면접장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하게, 편하게. 그죠? 제 강의를 듣는 어떤 직인 수험생도 그냥 오늘부터 편하게 가. 근데 인터넷 검색 편하게 해보고 댓글 보고 그거 보다가 막 뉴스 빠지고 연예 기사 빠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 안 나와. 막 김태인이 뭐 그런 거 안 나와. 그지? 그 뉴스 쪽에서 그죠? 궁금한 것들. 요새 보니까 뭐 어떠니 뭐 보니까 뭐 시 많이 하더라. 그럼 촛불 시하고 뭐 국민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몰렸대. 그거 한번 검색을 해보란 말이야. 응? 참관을 하지 말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내가 모두 뭐라 그랬냐? 내가 장담한다 그랬지? 여러분들이 면접 끝나면은 항상 어떤 생각 든다 그랬어? 모든 수험생들, everyone, everybody, 전부 다 어떤 생각 들어? 아, 이거 말이야, 새로 한번 다시 봤으면 잘할 것 같은데. 면접은? 긴장감과의 싸움이야. 그렇죠, 그거. 암만 뛰어난 내용 갖고 있으면 뭐하냐. 야, 자꾸 이러면 내용 쪽으로만 가지 말란 말이야. 아, 갖고 있으면 뭐해. 쫄아가지고 얘기를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잠금장치, 해결 방법,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에서 제가 시사도 그렇게 편하게 접근하라 그랬지. 그렇죠. 책 갖고 잔뜩 연습하고 신문 잔뜩 갖고 그렇게 뭐 밑줄 긋면서 수능 공부하듯이 마시고, 그죠? 자, 여러분들 면접은요, 결론적으로 기존의 공부 방법에서 벗어났어, 그죠? 편하게 접근했을 때 우리가 면접장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 한 번만 보면 안 됩니다. 한 두 번 이상 반복해서 보세요. 왜? 한 번 보다가 두 번 보다가 느낌이 틀리다 그러더라고, 아이들이.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 다 학교 가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